네, 김기태 기자 말대로 정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지금 지진이 잦아든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 중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 힘든 경우가 꽤될것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기운 아파트 단지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날이 밝고 어제 제대로 점검을 해보니까 아예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할 판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지진 직후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던 아파트입니다. 한눈에 봐도 아파트가 뒤쪽으로 기운 모습이 역력합니다. 현관 쪽 베란다 창문 지지대는 휘어져 있고 아파트 뒤쪽 창틀도 크게 뒤틀렸습니다. 건물 대체는 곳곳이 무너지거나 파손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뭐 어떻게 뭐 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집안은 온통 아수라장입니다. 벽장이 무너지고 각종 집기류가 쓰러져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방 벽체에는 손가락만한 틈이 생겨 튀어나왔고 창문 틀도 아래 위로 휘어져 큰 틈이 생겼습니다. 어찌나 많이 기울었던지 바닥에 테니스공을 놓았더니 빠르게 굴러 내려갑니다. 음식을 시켜놓고 채 먹기도 전에 뛰쳐나와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세요, 아저씨! 필요한 물품만 급히 싸들고 대피했던 주민들은 집에 들어가지 못해 그야말로 피난살이 신세입니다. 착잡하지요. 앞으로 걱정도 되고 뭐 지금 뭐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이 아파트 6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기울어지고 붕괴 위험이 있어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지지하고 있는 벽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내려앉은 상태거든요. 도저히 지진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인근 다른 아파트도 벽면 전체가 금이 가거나 부서져 있고 또 다른 아파트는 한쪽 담장이 무너지고 지탱하던 흙 지지대까지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는 큰 균열이 생겼고 옥상에는 물탱크가 찢어져 물이 새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